6.1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 이력은 음주운전이었고 폭행과 사기도 있었습니다. 오는 8월 경북 예천에서 예천 곤충축제가 열립니다.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돼 사실상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다양한 체험 관람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대구 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대구가 4,000명대, 경북이 5,0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전과 5범인 예비후보도 2명이나 있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곡 군수 선거에 나선 A씨. 지난 2001년과 200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기로 벌금 200만 원, 상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전과 기록만 5건입니다. 김천시장 선거에 나선 B씨 역시 전과 5범으로 음주운전 전과만 3건이나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22일 오전 기준 등록한 경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119명, 이 가운데 55명, 46%가 전과자였습니다.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 55명 가운데 45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체 81%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은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후보들의 전과 건수는 모두 82건으로 최다 전과 이력은 음주운전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 위반이 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후보 중에는 폭행과 사기, 도박 등의 범죄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부정청탁,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죄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전과 유무와 상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대구가 4,030명, 경북이 5,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최근 엿새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4,200명대로 나타나 전주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경북도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일평균 5,300명대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재택 치료자는 모두 5만 8천여 명입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이 대구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22일 대구공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관들은 국제선 정기 노선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는 대구 입국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그간 열지 못했던 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곤충의 도시 예천에서 6년 만에 곤충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8월 6일 경북 예천에서 세미 곤충엑스포 2022 예천 곤충축제가 개막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던 예천 세계 곤충엑스포가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다 코로나로 연기돼 사실상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개최 기간은 열흘, 2012년 23일, 2016년 17일간 진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간은 짧아졌지만 재단 측은 예천 곤충생태원을 중심으로 곤충체험, 디지털 테마파크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낮에는 곤충생태원에서 체험형 주제관을 관람하고 밤에는 예천읍 시가지에서 다양한 공연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기를 살리고 곤충 도시로서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98년부터 곤충 생태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 미래 먹거리 자원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곤충 엑스포가 또 개최되는 것이고 우리 예천이 곤충의 선두주자 또 나갈 수 있는 고장이고 행사 기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 관람 프로그램뿐 아니라 양잠과 양봉 등 곤충 관련 산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열립니다. 곤충의 도시 예천에서 펼쳐지는 곤충축제.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상황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지역 산업을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많은 제한들이 풀리고 진짜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저녁 모임도 늘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바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이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바깥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심 상업지역 일부엔 발길이 들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갖는 일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됐지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종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66.4%, 숙박 음식점 업종은 56.8% 감소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남긴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다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풀린다 그래도 그걸 벌어서 또 그거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는 이제 직접 와서 사 먹는 손님이 줄고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늘면 음식값을 올리거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는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배달이 지금 현재 그 매일 그 매출액의 2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달은 막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적자가 들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회복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나. 폐업을 하면은 이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뭐 사업자 그 폐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 받은 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뀐 소비 문화에 적응하며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10년마다 0.2도씩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과 절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봄은 좀 더 따뜻해졌고 여름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늦어지고 겨울은 예전보다 덜 추워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겨울의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24절기는 농사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기온이 올라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국가마다 각 도시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4월 22일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큰 프로젝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전등을 끄고 페트병의 라벨을 떼어내서 분리수거하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주시가 관내 공공하수도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동경주 지역 해양 관광객과 펜션 등의 증가로 하수가 급증함에 따라 76억 원을 들여 양남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일 1,800톤에서 2,400톤으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윗동천 불국유치원 일부 지역에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 청년 전용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 6개사를 선정해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장을 제공합니다.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고 종합 건조기와 식료품 절단기, 3차원 프린터 등을 구비해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 상시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딜 보유자 박창영 선생이 전통 갓 만들기 시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갓을 만드는 주재료인 대나무를 가공하는 기술과 완만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 잡기, 갓 꾸밈 과정 등이 공개됐습니다. 장인의 시연과 함께 갓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흑잎과 죽전잎, 주립, 백잎을 포함해 18세기 말 차양 부분이 넓고 모자가 높은 갓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갓이 선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2일 경주에서 제2기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통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또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구 동부도서관이 제17회 어린이 동화 작가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어린이 동화 작가대회는 대회 당일 발표되는 주제로 어린이가 작가가 돼 동화를 창작하는 대회로 대구 시내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어린이 동화 창작대회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29일까지 동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회일은 다음 달 11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성군 새마을회가 지난 6일에 이어 20일에 2022년 농약 빈병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새마을 환경 살리기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로 양일간 총 75톤에 달하는 농약 빈병을 수거했습니다. 농약 빈병을 매각한 수익금 1억 3천여만 원은 주변 이웃을 돕는 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오는 24일부터 의성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 사전답사 여행, 의성발견 성냥공장 가는 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전답사 여행은 성냥공장을 단순 폐공장이 아닌 근대 문화유산의 문화재생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의성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해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는 미션북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4월 22일까지 받으며 신청 방법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영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섭니다. 영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수도 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과 상습 체납자는 징수 처분과 더불어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금천면 소천 일리의 도로변 유휴지가 소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휴식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소공원에는 황금 소나무, 배롱나무, 꽃잔디 등이 심겨졌습니다. 네, 대구수성구가 올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이나 교육 훈련 등의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